번째 레슨입니다. How to make a mouse trail. 마우스의 꼬리. 트레일은 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꼬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밑에 참조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청들 하셨죠? 이번에는 23번 탭에서 요약해서 정리할 거예요. 2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캣이 있죠. 캣에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뭔가 클론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클론이 색상을 변하거나 크기를 변하거나 위치를 변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자, 컨트롤 들어가서 이벤트 하죠. 이벤트에서 when clicked입니다. 그럴 때 해서 다음에 컨트롤에서 포에버, 포에버이죠. 계속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포에버를 해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션 파트에 들어가서 go to random position 있잖아요. 얘를 끌어다가 랜덤 포지션을 마우스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계속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다니면서 얘가 뭘할 거냐니까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 겁니다. 클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복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클론을 만드는 것은 컨트롤 들어서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Create clone of myself라는 게 있죠. 얘를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의 복제품을 만든다. 클론은 복제. 똑같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lone of myself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얘는 이제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복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좀 보기가 이상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좀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 인터벌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들어오셔서 웨이트 부분 있죠? Wait 1 second. 얘를 끌어다가 쭉 밑에다 붙이고 포에버를 확인하는데, 근데 포에버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이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웨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클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으니까 시간을 0.1초 정도 기다렸다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자, 조금 전보다는 그래도 만들어내는 속도가 좀 느려졌죠. 그죠? 자, 이 상태입니다. Make a clone of myself인데, 그런 다음에 클론으로 만들어졌을 때 얘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 지시하는 것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을 할 때,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클론으로 만들어진 뭔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고양이 캣의 클론이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진 클론 입장에서 내가 이제 클론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걸 지정을 하는 거예요.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양이의 클론이죠. 그럴 때뭘할 것인지 볼까요? 먼저 룩 들어가셔서 룩에서 change color를 볼까요? change color 밑에 여기 있습니다. 얘가 change color effect by 25. 그러니까 color effect를 25만큼 바꿔주란 말이에요. 시작을 하면 이렇게 25만큼 color effect가 바꿔진 클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복제품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그냥 컬러 이펙트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들어오셔서 리핏 10 타임즈 10번을 반복하도록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클로닝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에 걸쳐서 색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도 바꿔볼까요? set change size by 10. 그죠? 사이즈를 그럼 커지게 되겠죠? 10 하게 되면. 그리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좀 상그러우니까 요 동작을 마친 뒤에는 이 클론이 사라지게끔. 그죠? 더 이상 우리 프로그램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컨트롤 들어서 맨 밑에 보시면은 delete this clone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클론을 이제 제거한다, 지운단 말이에요. 얘를 여기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클론으로서 시작했을 때 색상을 이렇게 바꾸고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고 그런 다음에 요 과정을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10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delete this clone. 이 클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10번씩 커졌다가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change size minus 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minus 10 하면 이제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되죠. 보이시나요?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펙트를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이펙트.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펙트예요. 이런 이펙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hange, look에 들어서 change, color effect 외에도 color effect를 가져와서 컬러 대신에 다른 이펙트도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PCI나 월이나 PCI도 넣어볼까요? 넣어보고서 넣고 뭐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하죠. 5 정도로 하고 Change PCI도 넣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사이즈를 위에 두고 어떨 때는 PCI를 위에 두고 이렇게 순수, 세 가지 순서를 바꿔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클릭해서 자 요렇게 됩니다. 뭔가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둥글둥글하게 바뀌고 있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가능합니다. PCI 외에도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월이라든가 픽슬레이트라든가 모자이크라든가 등등등등 다양한 효과를 실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가능하겠죠. 움직임을 마찬가지 모션입니다. 모션에서 Move 10 steps. Move 10 steps. Move 10 steps 보다는 Change X by 10. 여기 낫겠군요. Change X by 10 해서 또 넣어보자.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조금만 달라졌죠? 그런 다음에 X by 10이 아니라 거기다 Y by 10도 같이 넣어볼까요? 밑에서 Change Y by 10 부분이 있잖아요. Y 좌표의 값을 10만큼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어보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식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일정한 방향으로 X와 Y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change는 X by 10하고 Y는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과 같은 형태가 나왔나요? 자, 이번에는 다시 X도 마이너스로 넣어볼까요? X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해보죠. 이번에는 이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이번에는 들어가서 X는 마이너스 10이고 Y는 플러스 1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클론들이 쭉 흩어지게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이가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있다고 가정해 있는 상태에서 이 오른쪽 부분, 오른쪽 상단 이만큼 있잖아요. 이걸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얘를 2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 여기 이 부분, 이 사각형을 3사분면 그리고 얘를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 X값과 Y값의 변동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날아갈 것인지 여기서 여기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인지 여기서 이쪽으로 올 것인지 혹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코드를 작성을 하셨어. 그런 다음에 이 X의 값과 Y의 값을 바꿔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고양이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내볼까요? 이번에는 랜덤입니다. 랜덤인데 가는 게 모션에서 go to로 할까요? 아니면은 point in direction을 할까요? point in direction 해서 point in direction change x와 y 얘는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point in direction 해서 90도 각도로 되어 있는데 90도 있는 각도에서 이제 위에 move 10 step 있죠? move 10 step 얘를 밑에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넣어 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고양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보셨나요? 실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90이 아니라 마이너스 90을 해보자. 그림을 해서 마이너스 90 이만큼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180으로 줘볼까요? 180. 마이너스 180과 그냥 180은 같죠? 그리가면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제로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제로. 제로입니다. 제로인 경우에는 고양이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죠. 위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포인트 인 디렉션을 랜덤하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들어오셔서 픽 랜덤입니다. 픽 랜덤. 그래서 1에서 360도. 원은 360도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1에서 360도. 0에서부터 할까요? 0에서 360도 중에서 랜덤하게, 임의로, 무작위하게 선택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됐네요. 사방팔방으로 무작위로 흩어지고 있죠. 어떤 것은 위로도 가고, 어떤 것은 아래로도 가고. 그렇죠? 자, 이펙트도 다양하게 줄 수가 있죠. 컬러 이펙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모자이크를 해볼까요? 모자이크를 넣어서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지금 모자이크 형태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펙터들, 그죠? 컬러 이펙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펙터도 넣어보고 사이저도 마이너스 5뿐만 아니라 다양한 숫자도 넣어보고. 그리고 move 10 step 외에도 조금 더 뭐 말리 20 step을 해서 또 동작을 시켜보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펙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